소제목 여덟 번째. 성경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금하라 하지만 현대 방언은 계속 중언부언 한다. 우리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방언이 영의 기도라면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를 인도하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의 기도 소리가 집중이 안될 만큼 음악 소리도 크고, 그래서 내가 울부짖더라도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청껏 기도해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막 기도하는데 막옆 사람 기도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기도가요, 이제 문제가 돼요. 문제가 이게 다 들잖아요, 옆 사람의 기도가. 응? 뭐 음란했느니, 뭐 어떨 때 사기를 쳤느니, 뭐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옆 사람 기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해서 기도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누군가는 그옆 사람의 기도 내용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말저말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생각 없이잖아요, 생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아픔이 커서 또는 슬퍼서 하나님께 오늘 다 토해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뱉어내다 보면 진짜 있잖아요, 막 속사포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속사포처럼 가끔 있잖아요, 막 진짜 막 따발청처럼 나올 때도 있어. 진짜 사람이 감정이 주체를 못할 정도로 내 안에 있잖아요,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막 주님 앞에 막 쏟아낼 때 있잖아요, 막 속사포처럼 터져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는 게 아니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내뱉는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있잖아요, 현대 방언은 항상 그래. 항상 통변자도, 예를 들어 현대 방언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통변자도 없는데 그냥 수꾸루꼬루 꼬라끼리끼리 까라끼리끼리끼리 꼬루꼬루끼리 까라 까라 계속 똑같은 말을, 그냥 뜻도 모르는 말을 쓸데없는, 쓸데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통변자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14대는 뭐라 그래요? 통변자가 없으면은 집에 가서 자신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에게 기도를 하냐고요. 한마디로 그것도 비꼬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 말하는데 자기에게 기도할 수 없잖아, 그죠? 어떻게 영의 기도를 자기에게 해요? 한마디로 비꼬는, 비꼬. 한마디로 네 자신에게 하면서 좀 돌아보라는 얘기. 돌아봐라, 돌아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함정에 빠져요. 말도 많이 하고 기도 시간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끼리끼리 꼬로꼬로 끼리 뚜루 또 하락 끼리,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3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요, 끼리끼리 끼리 가라 가라 끼리 가라 끼리 끼리 꼬로꼬로 계속 그래요, 계속.
계속 그래, 계속.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냥 막 뱉어내고 있어, 그냥 막 뱉어내고 있어.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뱉어내고 있어, 그냥 뱉어내고 있어. 그게 뭐 대단한 은사인, 그냥 착각한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이 있잖아요.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그렇게 뱉어내는 자체가 사람의 있잖아요. 생각을 이게 혼을 빼는 거야. 혼을 빼는 거야. 귀신이요. 사람의 생각을 뺏는 거야. 뺏는 거야. 한마디로 무아지경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아지경이. 무아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사람을 잠식해 들어가는 거야. 잠식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두 세계를 다 삼키려고 우리는 있잖아요. 뜻도 모르는 걸 계속 주저거리면서 그게 기도이냐 떠벌리게 놔둔다 이거예요. 목표는 뭐라고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점령하려고. 사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고 무아지경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무아지경이지 뭐. 자, 지금 성경은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요. 생각 없이, 응? 생각 없이 뱉지 말라 이거예요. 중언번 하지 말라는 것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생각 없이 떠들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근데 핸드박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